보여드릴 예능 챌린지는 편의점 30초 랜덤 챌린지! 호! 누가 가장 맛있는 조합을 찾는지 대결하는 게임! 네, 진 사람은 마늘, 쌈장, 스리라차, 그리고 와사비를 듬뿍 넣은 어데이즈 로켓타 초코롤을 먹을 것입니다. 와! 자, 나옵시다! 고! 자,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해리 먼저 30초 안에 고르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단 타이머를 꺼내고. 그 나 먼저야? 야, 먼저 하라면 해. 자,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 시. 저는 당당하게. 짝! 뭐야. 15초. 4개? 끝? 확실해? 아, 10초 남았어. 바꿔도 돼. 확실합니까? 3, 2, 1. 다이 끝. 내리가 고른 음식은 이렇게입니다. 뭐 맛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내가 이길 것 같게. 오케이. 박홍구 선수, 30초 안에 잘 고르실 수 있겠죠? 네, 시작할게요. 시작. 20초, 19. 자, 15초, 14초. 10. 7초, 5, 4, 3, 2, 1. 네! 끝났습니다. 박홍구 선수가 고른 거 맞으세요? 아, 맞는데. 아니, 나 치즈 찾으려는데 치즈가 안 보여? 너의 운명이야. 운명에 맞게. 드디어 30초 안에 각자 4가지 음식씩 골라봤습니다. 소감은? 망한 거 같아요. 넌 항상 망하지. 이번 게임은 내가 이기는 걸로 갑시다. 그거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해서 편의점 재료들을 다 사왔는데 짜자잔. 홈런볼 스파게티 라면 그리고 게맛살 소시지. 아, 이거 뭐야 이게? 맥스본. 맥스본 왜 맛있어? 자, 근데 아니 뭐야 이거? 어? 왜 너 나랑 똑같아? 니 왜 또 따라해?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컨텐츠 재밌게 하려면 나랑 다른 라면을 골라야지. 다른 라면을 고르고 있으면 어떡해? 야, 내가 먼저 골라. 빼기. 아, 내가 먼저 골라. 아니 30초 안에 근데 서로 고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었나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해리 거는 스파게티 코코코. 그리고 고추참치. 고추참치. 그러니까 되게 딱지죠? 되게 딱지죠. 삼각김밥인가요 이거? 너무 삼각김밥인가? 와, 치즈. 내가 이거 치즈 이거 찾으려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어디 있었어? 그냥 넌 바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꿀조합 편의점 먹방을 할 건데 이대로 가면 재미 없잖아. 왜 뭔데 또? 랜덤 찬스 뽑기. 뽑아보세요. 자, 해리 하나 골라주세요. 과연 어떤 찬스가 나올지. 무서워. 빨리 뽑아, 이 시끄러기. 자, 뽑아주세요. 자, 해리의 선택은 빰빰빰빰빰빰. 오! 어, 이거. 자, 한번 가보자. 바로 보도록 볼까요? 볼까요? 어, 잠깐요. 아, 잠깐만. 어. 우리 동시에 까. 아, 그래. 홍구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저리 가. 인성 논란.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다. 자. 해리라. 홍구. 후회 안 해? 바꿔 볼까? 아니, 안 바꿔. 나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진짜 안 바꿔? 마지막이야. 안 바꿉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아, 이 사람이 자꾸. 너 자꾸 나 야구릴래? 자, 밑에서 까. 밑에서 까고. 밑에서. 바로 들어 올리기. 오케이. 나 준비됐어. 자, 하나, 둘, 셋. 차! 뭐야? 완전 전체 교체. 한계 교화.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이 쪽지를. 그래,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 어. 아,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해리랑
홍구 음식 교체하겠습니다. 완전 전체 교체. 자, 그러면 서로의 음식을 이제부터 한번 꿀조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샷! 자, 해리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스파게티 면에 물을 쫙 붓고. 자, 3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분명 맛있는 꿀맛의 조합을 골랐는데 박훈구가 그렇게 또 뺏어갈 줄 몰랐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 참 도움이 안 되는데. 운도 실력이야. 뭐야 표정 왜 이래. 뽀삐뽀삐뽀삐뽀. 박훈구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아니 그렇게 서운해? 서운한 게 아니야. 화가 나지. 분노해.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날 이렇게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입냄새 풍기고 똥냄새도 심해. 아, 놓아. 자, 그러면 편의점 꿀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네? 요로리. 일단은 소스를 넣고 치즈. 맛있겠다. 자, 다음.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먼저 넣을게요. 꼭 이빨로 뜯어야 돼요? 그럼 뭘로 뜯습니까? 그래, 본인이 다 드세요. 일단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 이렇게. 네. 스파게티 이제 소시지를 좀 추가를 합니다. 뭐야? 그거 왜 먹어요? 양지게 먹어야지.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이것만 넣을게요. 빨리 홈런볼 넣으세요. 아, 이놈의 홈런볼 진짜. 오야 귀여운데? 아 이렇게 끝. 한번 만들어. 자, 일단 뚜껑 필요 없어. 그냥 과감하게 날려. 날리고 안에 이 면을 있잖아 딱 들어서 다 부숴버려. 이야. 누구 마음 같네. 네? 물을 이렇게 쫙 부어줍니다. 완전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완전 리조또 형식으로 갈 거야. 이 가운데 올려 놔줍니다. 이렇게 놔줍니다. 냄새부터가 이미 끝났는데? 치즈를 아낌없이 듬뿍 그냥 뿌려줘. 맛있겠다. 뭐야, 치즈 다 버렸어? 치즈 다 어디 갔나요? 아니 생각보다 양이 없는데? 아니 뭐야. 자, 그대로 전자레인지 30초 돌리겠습니다. 자, 꺼내면은 조금만 더 돌릴게요. 왜요? 치즈가 안 녹았어. 자, 정정. 전자레인지에 1분을 돌립니다. 왜 이렇게 안 녹아? 그놈의 정정은 언제까지. 1분 30초 돌리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녹았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녹은 거 맞아? 그래, 조금만 더 돌리자. 한 번만 더 돌리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2분 돌리는 게 여기서 와! 이제 그렇지. 드디어? 약간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왔는데, 자,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몰라, 거의 우주 음식 아니냐, 우주? 왜?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을 만들려 했었어. 맛있을 것 같아. 자, 그 외에 홍구. 이야! 진짜! 치즈랑 고추참치랑 녹인 스파게티 리조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맛평가 가야겠죠? 자, 그러면 해리 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음식에 이름이 있나요? 홀란보로 맞아봤니? 게맛살로 맞아봤는데? 편집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해리부터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떤가요? 괜찮은 조합인가요? 어? 홈런볼도 같이 먹어야지. 이게 그냥 벌집인데? 아, 또? 또 한 입? 근데! 잠깐만. 네, 다시 한 입. 그래, 나 원래 이렇게 마늘을 했었어. 괜찮다니까? 이게 스파게티랑 또 게맛살이랑 잘 어울리고 홈런볼이 그 후에 디저트를 미리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야, 한 번에 나 털이 나는 느낌을 받은 거였거든. 야, 맞아, 그거 맞아. 약간 그 짜파게티에 우유 부어 먹는 느낌.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가겠습니다. 박홍구가 생각나는 맛이야. 오. 네, 신기하네. 일단은 맛있진 않아. 홈런볼이랑 이 소시지가 이 치즈 소시지거든, 맥스봉? 따로 놀아! 아니, 맛살이랑 이 스파게티는 진짜 순간 잘 어울려. 근데 갑자기 치즈 향이랑 초콜릿 향이 올라오면서 야, 이건 아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박홍구의 삼각김밥 고추참치. 이 편의점 음식의 이름은 스파게티 참치비. 그거 이상한데? 아,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또 오, 이렇게
떠서 먹는 겁니다. 리조또이기 때문에. 야, 아니 보면은 밥에 양념이 제대로 뱄어. 고추 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뜨거운 것 같으니까. 여기입니다. 아! 와. 난 많이 풀 거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자. 오,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 스파게티 리조트 이게 너무 이게 일단은 이 네 가지 재료가 다 잘 어울려. 아, 잘 골랐다. 아, 역시 나야. 자, 그래도 먹기 전에 그러면 한 입씩 먹었으니까 승자를 이제 결정해야겠죠?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박홍구 승? 아우, 진짜! 박홍구 승! 이야, 왜 안 묻은 부분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야, 이 맛있는 초코를 고기 맛이 나게. 자, 쭉, 와우! 마늘! 마늘을 먹어! 완성 아니냐고! 로! 와! 가위! 자, 벌칙 먹방! 다 먹어! 자, 이렇게 해서 편의점 30초 먹방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거 내가 다 먹어야지? 뭐야? 잠깐만! 야! 나 아직 밥 먹었어!